대구 경북 곳곳 당신의 인생 노래를 찾아 복소녀가 찾아갑니다. 부르면 복이 와요. 오늘의 복 노래는 경북 의성군 팔등리에서 들어봅니다. 순진한 복소녀 가슴에 오늘도 흥 가득 채우고 복리 이야기 들으러 출발합니다. 우와, 여기 하우스에 문이 다 활짝 열려 있어요. 혹시 저 들어오란 뜻 아닐까요? 오,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나는 행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복을 드리러 온 복소녀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예쁘시네요. 환영해 주시네요.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다들 얼굴에 행복 이렇게 써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행복해요. 복수박을 보니까 항상 즐겁죠. 아, 이게 어머니 복수박이에요? 예, 네, 복수박이에요. 이름이 왜 복수박이에요? 혹시 이거 먹으면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다? 맞아요. 모양이 이렇게 예쁘니까 우리가 먹으면 복이 온다고 그래 복수박으로 지었을 거예요. 우리 동네 복수박 자랑 한번 할까요? 단밀 복수박 장부반은요. 네. 한 20년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팔등 복수박은요. 당도도 좋고 맛도 있고 물도 많고 맛있습니다. 우와, 노란 예쁜 꽃이 피었어요. 암수박에다가 요거 숯꽃을 요래 해갖고 화분을 요래 뭉치줘요. 요 수술에다가. 나중에 되면은 이제 수박이 한 3일만 되면은 이제 이만하게 큽니다. 수정할 때는 이거 다 손으로 해요. 손으로 이렇게 해야 이게 당도도 좋고 맛도 있고 그래요. 마법사 같으세요. 하세요. 어머니 손길에 한번 쓱 가면은 수박이 둥실둥실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일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날에도 얼굴 위에 웃음꽃이 피는 건 서로를 위하는 달달한 마음이 무르익어 가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날 우리 복소녀 고생했다며 이웃들이 데려간 곳이 있었는데요. 짜잔! 최첨단인 것 같은데요? 냉장고, TV, 에어컨! 우와, 정자 맞아요? 저 이런 정자 처음 봤어요. 정자 벗으시니까 힙합 어머니로 바뀌었어요. 수박 한번 먹어볼까요? 요요요! 따져 보세요! 우와! 소리부터 맛있죠? 오, 잘 걷네요. 복소녀를 위하여! 작아서 통째로 저렇게 들고 먹는군요. 맞아요. 게다가 너무 맛있어서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이게 농사짓지만 익히 달고 맛있는 수박 처음 봤어요. 더위를 싹 가시. 더위가 싹 가시는 단맛이에요. 맞아요. 네. 비슷한 시기에 농사를 시작하시면은 서로 같이 도움도 많이 주고받을 것 같고 그래요. 예, 그래요. 토론도 하고 뭐 너희 거 못됐으면 요렇게 요렇게 해봐라. 이 수박을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토론할 것도 없는데 너무 잘 지어가지고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인물이 없고. 예, 이거는. 이건 빛. 잘생기고 튼실한데 얘는 왜 점수가 안 나와요? 이거는요. 속이 조금 비었어요. 겉에서 와, 봐도 다 속이 빈 게 보이세요? 네, 보여요. 우리는요. 와. 장부 소리 나죠? 저는 다 인물 좋아 보이거든요. 저도요. 이거는 소리가 뻑뻑거려. 모르겠어요. 정말 속이 비었을 것인가? 확인해 볼게요. 봐요. 제목이 났잖아요. 40년이나 농사를 지었는데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우와, 아이씨. 진짜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근데 어머니 이런 건 없어요? 왜 우리가 시험 치면은 친구가 나보다 점수 더 잘 받으면 조금 샘나기도 하잖아요. 한 1,000원이나 2,000원 더 많이 받았다. 그러면 나는 이제 적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농사를 이번에는 친구보다 좀 잘 못 지었구나. 이제 내년에는 이제 좀 더 잘 지어야지. 이렇게 이제 그렇죠. 마음 먹죠. 뭐. 복수박 잘 팔리게 복 노래 한 곡 불러보시는 거 어떨까요? 누가? 나 뭐야? 부르면
복이 와요. 복소박도 와요. 아침에 눈을 떠면 제일 먼저 생각나 자네는 좋은 친구야 자식보다 보약 같은 이웃들의 봄노래, 보약 같은 친구였습니다. 잘했어요.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서로 도와가면서 내가 쏟고 남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게 좀 비결이라고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러는 거 보다가 둥글게 둥글게 내 것도 아낌없이 주고 지 것도 아낌없이 나한테 오고 그러게 이제 행복이에요. 어머니 것 좀 저 다 주세요. 네, 다 가져가 있어, 다 가져가 있어. 복수박처럼 둥글게 살자. 둥글게 살자. 살자. 둥글게 둥글게 짝. 둥글게 둥글게 짝.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하나 둘 오 마치 뭔가 올림픽이 열리는 것처럼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아버님이 심판이세요? 예 심판 겸 8등 이장이 예. 심판 보고 있습니다 8등님 이렇게 주민분들이 운동도 많이 하시나 봐요 예 운동 많이 해요 일을 하다가 예. 틈틈이 짬을 내가지고 배드민턴 예. 치고 예. 운동기구도 하고 갑니다 하나, 이겨라 오, 보니까 한두 번 치신 실력은 오, 아니네요. 그렇죠. 제가 마지막 승부를 결정 짓겠습니다. 학창시절 좀 쳤습니다. 저 복소녀가 나섰는데요. 결과는? 오, 11대 9. 이겼습니다. 회장님 팀이 이겼습니다. 이거 뭐 거의 뭐 금메달 리액션 같아요. 금메달이죠, 금메달. 있고, 사우장 있고 다 있거든요. 네. 구경 한번 해보시고 찜질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가십시오. 오, 마을에 찜질방이 있어요? 예. 오, 저쪽이요? 예. 우와. 이장님, 여기가 마을 회관이에요? 주민 행복관. 마을 회관은 따로 있고. 행복 마을 행복관. 마을 주민 행복관. 우리 마을 8등 당 주민 전체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 여기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었던 게 일대 이장님부터 사진이 쭉 붙어 있네요. 맨 일대 이장님이 120년 전에 이장했는 이장부터 시작해 진열해 놓은 곳입니다. 그러면 저 복소녀 온 김에 저기 일대 이장님한테 인사 한번 드릴게요. 지금은 2022년이고요. 안녕하세요. 뭐 잘 왔다라고 하시네요. 잘 왔다. 네, 잘 놀고 가거라. 예. 찜질방을 한번 보고 싶은데 복선이 찜질 하실랍니까? 네 한번 들어가 봐요 8등미의 자랑 사랑방? 아니 찜질방에 입성합니다 오늘 새로 갑니다 네 새로 복선이라고 합니다 야 시설도 되게 잘 돼 있네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멋진 찜질방이 다 있어요 그러네요 멋있어요 멋있죠 우리 동네밖에 없어요 8등에 학교에서 입는 교복처럼 찜질방 옷에 다 이름이 붙어 있네요 김순영 예. 방화자 위생적으로 이제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예. 다 찜질방 옷이 한 벌씩 예, 다 있어요 예. 남녀 다 있어요 저는 오세철 오 우리 신랑? 오. 부인 이렇게 찜질방에서 만나니 반갑구려 예, 그렇습 왕언니는 이 동네가 고향이세요? 예. 이 동네에서 태어나셔서 이 동네에서 결혼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딴데로 시집 보내면 뭐 어떻고 어떻고 하면서 마을에 아는 사람한테 가면 좋다 해가지고 그냥 나이가 너무 어렸어. 저 21살이었다 그때 이제 결혼했는데 초등학교 17세, 17살 졸업을 했으니까 뭐 알겠어요. 이러면은 저 등을 넘어가 학교를 가니까 막 너무 어린 걸 학교 못 보내니까 이제 나이 좀 들어서 전부 보내는 거지요. 옛날에 우리들 시집 올 때는 외나무 다리가 있더라고. 강 외나무 다리. 나무 외나무 다리. 통나무.
막 오는데요, 막 무서워가 뭐 이렇게 잡고 이래 새들이가 이렇게 잡고 온다고요. 시대가 낮으니까 물이 많이 오면은 넘쳐가지고 나락이 다 썩고 없어요. 비가 많이 오면 홍수졌어요. 홍수졌어요. 동네 이름이 팔등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여덟 등을 넘어야 된다고 팔등이라고 옛날 어른들 그래 팔등이라 지었다고 얘기를 그래 하시더라고. 학교 갈락하면 시간이 한 30분 넘게 걸리지 않잖아. 4km 이게 10리라고요. 그렇게 40분 정도 걸려. 40분 정도. 그래서 초등학교 가는 때에 우리들 보면 어린이 이런 거 대회 있잖아요. 그것들 했을 때는 8등은 아무리 1등 해봐야 맨 동네 이름 8등이 8등이다. 1등이 안 된다. 그렇다는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 행사 때가면 항상 8등 1등 해요. 나이 많아야 아주 좀 컸잖아요. 네. 그 달리 같은 거 하면 잘 하거든. 그래서 그 1등 많이 해서 우리 마을은 주로 1등 했었어. 등을 많이 넘기 때문에 달리기 같은 건 잘해. 아니, 성님 달리기 잘했나? 달리기 잘해. 뭐 알고 그때? 동네 이름은 8등이지만 여기 복수박도 1등이고 달리기도 1등이고 줄넘기도 1등이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생활력이 강하고 진짜 마음을 처음부터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동네가 1등이라 우리 동네가 뭐든 다 최고고 1등이잖아요. 예. 혹시 노래도 1등이신지 궁금해요. 예. 이쪽 분 1등. 우리 동네에서 1등이죠. 우리 동네에서 1등이면 되죠. 노래 한 곡 해볼까요? 좋지요, 어머니. 부르면 보기 하여 초가 상관이 걸지 들의 봄 노래 흙에 살리라였습니다. 한 동네에서 흙에 살아가고 있는 어머니들이 다 같이 이 노래 부르니까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감이 들어가죠. 네. 네. 다가 잘 이런 행복한 이런 마음이 가슴이 그제요 뛰어 뛰어 가슴이 부풀어 올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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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들에서 일하고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점심 먹고는 다 이런 모여 갖고 뻥 또 하는 수도 있고요. 서로 또 네 뭐 하는 게 좀 내가 또 내 뭐 하는 거 해줄 때도 있고 서로 그런 네. 정이고 네. 서로 어리고 뭐 네 일 내일 할 거 없이 서로 그렇게 정답게 사는 거죠. 서로 곁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안부를 묻는 따스한 아침도 고생했다 토닥이는 저녁도 정다운이가 있다면 그 언제든 행복의 시간 서로가 있기에 행복하고 함께하기에 즐거운 이곳은 행복의 나라 의성군 8등입니다. 언니야 그동안 연락을 못해서 미안한데 복수박 나오면 복수박도 먹고 하게 놀러 한번 와. 사랑한다 언니야. 수희가, 제이가, 나연아, 윤수야.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해라. 아들, 딸들 모두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신랑 건강하고 사랑해. 우리 손주 허재인, 허수경이 사랑한다. 임현민, 김승우, 김재민이 할머니 너희들 많이 사랑한다. 우리 아들 오진석, 오범석이, 며느리 건지연이, 오건우, 오다은이 우리 건강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자. 시간이 귀해 누구보다 깊고 진하게 살아온 당신. 그런 당신의 인생 노래를 찾아 다음 주도 복소녀가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